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Making Prediction입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예언하기에 대한 그런 영어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주요한 표현들, useful expression 같은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건 예언한다는 것은 예상하려고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simple future tense죠. 즉, will, I will, 또는 I'm going to 이렇게 시작되는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그 미래 시제에 대한 그런 문법적인 걸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언에 관한 또는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때 범하기 쉬운 몇 가지 오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법적인 것으로 어떤 예언을 때 쓰는 것인데 미래 시제라고 그랬죠? 미래 시제는 will을 쓰는데 will 대신에 그냥 이런 회화체에서는 I will보다도 I'm going to, I'm going to를 갖다 I'm going to라고 않고 그냥 I'm gonna 그러죠. I'm gonna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이렇게 글로 쓸 때는 will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will이나 be going to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 simple future tense는 어떤 미래에 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언할 때에 쓰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That tree will fall down in storm. That tree, 저 나무는 will,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이죠. Fall down, 쓰러질 거야. In the storm, 폭풍에. 이제 폭풍우가 불면은 저 나무가 쓰러질 거야 하고 예측을 하고 예상하려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That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지금 막 바람이 폭풍이 불고 있는데 폭풍 불면 이제 저건 저 나무는 쓰러지겠다 생겼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이건 will 대신 이제 be going to를 쓸수 있습니다. be going to. 예를 들어서 that tree is going to fall down in the storm. 이걸 갖다 빨리 얘기할 때는 that tree is gonna going to를 gonna fall down in storm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tree is gonna fall down in the storm.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will을 is going to로 바꾼 것뿐이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will 또는 is going to, be going to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think나 bet를 사용하는 think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고 예언이 되는 것이죠. 또는 배트는 뭡니까? 배팅한다고 그러죠. 내기를 하는 겁니다. 내기를 한다. 내기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걸고라도 내가 그것을 내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할 때 I think 그 대신 I bet 이런 얘기를 씁니다. I think.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아까 있는 것을 갖다 that tree will fall down the storm 앞에다가 I think를 붙여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표시를 한 것이죠. 미래 어떻게 될 거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걸 갖다 I think 대신에 I bet 나뭐 이거 도박을 걸어도 좋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그걸 I bet that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그 다음에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써서 I think that The tree is going to fall down in the storm. I bet the tree is gonna fall down in the storm. 이렇게 해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측하고 예언할 때에 will을 쓰거나 be going to를 쓰거나 그 다음에 think를 쓰거나 bet를 쓰거나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That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The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다음에, The tree is gonna fall down in the storm. The tree is going to fall down in the storm. 다음에, I think that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I think that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I bet that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I think that tree is gonna fall down in the storm. I bet that tree is going to fall down in the storm.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한 방법은 probably, likely를 쓰는 건데, 어쩌면 이렇게 될것 같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될것 같다 하고, 이건 앞에서는 좀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죠. I think the tree will fall down. 그건 좀 강력하게 표시한 건데, 이건 좀 강력하지 않고 좀 완곡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probably나 likely가 어떤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죠. 정도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래에 예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나 또는 확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할때 probably나 like를 붙였었습니다. 이것은 will, 그 다음에 adverb. adverb은 뭡니까? 부사죠. 그 다음에 base verb. 기본 동사,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be adverb going to, will 대신에 going to를 쓸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보면 밑에 나와 있죠. The tree will probably fall down in the storm. 그러니까 앞에는 The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저건 폭풍우가 불면 더 나무는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probably가 붙으면은 저게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 모르는데 쓰러질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하는 데 그때 이제 probably를 집어넣는 것이죠. That tree will probably fall down in the storm. Fall down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다는 얘기고요. That tree is likely going to fall down in the storm.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 같다. is likely 그럴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The tree will fall down or going to fall down in the storm. 이건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나 예측에 대한 그 신념을 좀더 약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Probably나 likely를 써가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제 이게 넘어지지 않으면은 probably나 likely를 썼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안 됐는가 보다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 probably and likely 없이 that tree will fall down in the storm 강력하게 얘기했으면은 안 쓰러지면 저 봐봐 이 쓰러지는 뭐가 쓰러지냐 왜 그렇게 엉터리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probably나 like를 써서 자기의 주장을 좀 약화를 시키고 부드럽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래의 그 예언할 때 우리가 좀 범하기 쉬운 그런 문법적 오류가 있는데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대표적인 걸몇 개를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룰로 규칙으로 했는데요. Don't use to after will. will 다음에 to를 쓰지 말라. to 없는 동사를 쓰니까, 동사 원형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it will to rain. 비가 올 것이다. It will to rain. rain이 뭐니까요? 동사니까 앞에다 to를 붙여갖고 it will to rain을 했죠. 그런데 이때는 뭘 하지 말이냐면 아까 미래 텐스의 will에다가 그냥 동사 원형을 쓰라고 그랬죠. to가 없는 원형을 to 부정사를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it will rain.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It will to rain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will 다음에는 to를 쓰지 않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규칙은 don't forget to with be going to.
이것은 이제 to를 꼭 집어내야 되는데, be going 다음에는 to를 꼭 집어넣어라. I am going to 해야지. I'm going 하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it is going rain. 비가 올 거이다. It is going rain. 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되고, 뭐라고? It is going to rain. Be going to. Be going to가 하나의 수거로 묶여 있습니다.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Don't use will and going to together. Be going to가 will이죠? will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will을 쓰고 또 be going to를 쓰면은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걸두번 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will probably going to rain. 이건 뭡니까? 두 번이나 하는 것이죠. will도 going to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will이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It will probably rain 해도 되고 It is going to rain 해도 되고 이렇게 will과 going to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문장에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Don't forget be verb. It is going to rain. It going to rain 하고는 안 되고 It is going to be going to 했죠? be going to니까 아까 to를 빼먹지 말라고 하듯이 여기서는 비동사를 빼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It's going to rain 하고는 안 되고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Don't use the ing form 에 대해서 It is going to raining tomorrow 동사 원형을 쓰라고 그랬죠. ing form을 쓰면 안 되고 미래에 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니까 이렇게 계속 오니까 ing를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It will raining tomorrow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It will rain tomorrow 했죠? It will rain tomorrow. 그 다음에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 will이나 be going to를 써서 미래에 대한 그런 예상이나 예측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법적 오류, 대표적인 것을 골라봤습니다. 자, 틀린 거 맞은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맞은 건 it will rain이고요. 틀린 것은 it will to rain. to rain, to라고만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맞은 것은 it is going to rain이고 틀린 것은 it is going rain이고요. be going to를 쓰라고 그랬죠? 맞은 것은 it will probably rain 또는 it is going to rain이고 틀린 것은 it will probably going to rain 두개 섞어 쓴 것이죠. 그다음에 맞은 것은 It is going to rain이고, 틀린 것은 it going to rain. 비동사가 빠졌죠?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맞은 것은 it will rain tomorrow 또는 it is going to rain tomorrow지. It will going raining tomorrow 또는 it is going to raining tomorrow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두개 정도죠. 하나는 be going to에서 to하고 be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개를 섞어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두 개를 섞어 쓰는 사람은. 그 다음에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원형을 쓰니까 밑에 있는 ing 같은 걸 써도 안 된다. 그렇게 한 두세 개로 압축해서 이런 문법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어떤 prediction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the election? 누가 선거에서 이기겠는가? 선거에서.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맨날 싸움을 합니다. Republican. 그 다음에 Democratic.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 공화당이라는 건좀돈 있는 사람들 편이고요. 민주당은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돈이 많은 친구죠? 부자입니다. 재벌이니까. 그건 공화당을 지금 대표해서 대통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 그런 대표들은 그 서민들을 어떻게 도움을 많이 줄 것인가. 오바마 같은 것은 이제 민주당이었죠. 이런 서민들을 해서 의료복지 같은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또 민주당의 선거를 다 깨갖고 바꾸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리퍼블리칸하고 데모크라틱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국 같으면 이제 레이버, 노동당하고 컨서버티브,
보수당하고 싸웁니다. 보수당이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레이버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나중에,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갈등을 빚죠. 갈등을 빚죠. 왜냐면은, 이런 기업 같은 게 잘 되기 위해서, 세도 좀 감면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세금을 감면하면은, 기업 오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러나, 그 세금을 걷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은 나쁘죠. 서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정당끼리 싸움을 하는데, 어떤 편이 이기겠느냐?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the election? I think the Republican will win the election. 공화당일 거야. No, I think the Democrats party, Democratic Party, 민주당 will win the reign. No, will win the election. 이렇게 이제 이건 prediction 하려면은 둘 중 하나겠죠. 공화당이 이긴다거나 민주당이 이긴다거나. I think the Republican are going to win. 공화당이 이길 거야. Really? I think the Democrat will. 이제 공화당, 그럼 Republican, 그 다음에 Democratic, 이렇게, Republic, Democratic 이렇게 하는데, 공화당 사람들을 Republican이라고 그러고요. 민주당 사람들을 갖다 Democrats라고 합니다. Democrats. I think the Democrats will win. Why do you think the Democrats will win? 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Why do you think the Democrats will win? 그러니까 I bet 나는 그걸 확실히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Lots of Republican won't vote.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뭐 선거 열심히 안 하니까 많은 그 공화당원들이 투표를 안 할 거야. 투표를 안 하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하고 공화당 사람은 투표를 안 하면 많이 어찌 하면은 민주당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이기는가를 갖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My mom probably won't vote. 우리 엄마도 어쩌면은 선거 안 할 거야. 투표 안 할 거야. 투표 안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이 뭐예요? 리퍼블리칸이에요.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지금 투표를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아마 선거 투표 잘 안 할 거야. 이렇게. It will be a tight race. IB가 아니라 I believe 하는 게 난 게. I believe it will be a tight race though. 그렇지만은 좌우간 공화당이 그렇게 투표를 안 해도 아주 아주 타이트하게 이 경쟁이 심한 상태가 될 거야. 그랬어요. IB가 아니라 I believe라고 그러십시오. I believe 또는 I bet도 상관했습니다. I bet it will be a tight race though. 아주 경쟁이 심한 그런 선거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것도 하나의 다이아로그니까요. 다이아로그니까 파트너를 설정을 해갖고 해보겠습니다. 언제든 다이아로그는 파트너를 설정을 해서 둘이 같이 연습해야 리스닝하고 그 다음에 스피킹이 같이 연습이 되고 지루하지도 않죠.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고 우선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따라서 읽어보고 나눠서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부터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the election? 자, 길면 두 개로 나눠서 해보십시다. Who do you think? is gonna 한다고 그랬죠? is gonna win the election. Who do you think is gonna win the election? I think the Republicans are going to win. I think the Republicans are going to win. Really? I think the Democrat will win. I think the Democrat will win. 자기는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죠?
Why do you think the Democrat will win? 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I bet lots of Republicans won't vote. 됐죠? 그럼 제일 끝에 걸려요. bet라고 그러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 B를 해보십시오.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the election? 'Really? I think the Democrat will win. I bet lots of Republicans won't vote. vote. 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A. I think the Republicans are going to win. Why do you think the Democrat will win? My mom probably won't vote. I bet it'll be a tight race though. 네. 다음에는 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다이얼로그를 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앞뒤를 이제 봐가면서 하면 되죠. 첫째는 이제 likely를 써서 will, probably, bet 이것 중에 있는 단어를 골라서 한번 채워보라는 얘기고요.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tonight? 오늘 밤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I think so 그러든지 it is likely 그러든지 그렇죠? It'll rain. It probably will rain. 그렇죠? I bet it'll rain.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It is likely to rain.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there are some dark clouds out there. 저게 이제 검은 구름들을 보니까 비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it is likely to rain. 그렇죠? It is likely. It'll rain. I think it seems to be rain. It'll rain. I bet it'll rain.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rue. The baseball game. Like get rain out. Get rain out은 비가 와가지고 게임을 연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he baseball game will likely. 또는 is likely. The game is likely. Get rain out. 비 때문에 연기할 것 같아. Yes. I bet. They'll postpone it until tomorrow. 내일로 아마 연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I bet.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 말이죠. I bet. Yes, I bet. They'll postpone it until tomorrow. 내일로 연기할 것 같아. 그 다음에 unlikely. Unlikely는 won't bet unlikely. 여기 이제 묶어져 있는 것이죠. Do you think the Republicans are going to win the election? 그러니까 it is highly unlikely.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되죠. It is highly unlikely. It is highly won't. It is highly bet 할 수는 없죠. It is highly unlikely.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many Republicans probably won't vote. 뭐라 안 할 거다? 투표를 안 할 것이다.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true. I bet my parents won't vote. 우리 아버지도 공화당인데 안 할 거야. 말이죠? 안 할 거야.
한번 집어넣어갖고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일 처음부터, likely부터.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tonight? 그럼 뭐예요? I think it'll rain. There are some dark clouds out there. True. The baseball game is likely get rained out. Yes, I bet they'll postpone it until tomorrow. Again,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적당히 combination 시켜서 할수 있는 겁니다. 밑에 Do you think the Republicans are going to win the election? 했죠? 따라해 보십시오. Do you think the Republicans are going to win the election? It's highly unlikely. It's highly unlikely.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 you say that? Many Republicans probably won't vote. True. I bet my parents won't vote.자, 이건 이제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문장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고, 아래 건 답변인데,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이 적정한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1번. When do you think they will arrive? When do you think they will arrive? 그들이 언제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언제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죠? When do you think they will arriv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ow much do you think it'll cost? 이렇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해? 얼마나 갈 거라고? 가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 네 번째는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 다섯 번째는 What do you think she's going to have? What do you think she's going to have? 그 여자는 뭘 가질 거라고 생각해? 그 여자는 뭘 가질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만약 임신한 부인 같으면, 여자 같으면은, 그 여자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 같아, 딸을 낳을 것 같아 하는 얘기죠. What do you think she's going to have? 뭘 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 같아, 딸을 낳을 것 같아 하는 것이죠. 그럼 답을 보겠습니다. No, I think it'll probably be sunny. 아니, 어쩌면은 해가 뜰것 같아. 해가 뜰것 같아.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비가 올것 같냐고 그러면 아니 해가 뜰것 같아 그랬죠? 그러니까 4번에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I think it's going to rain 하거나 No, I think it will probably be sunny. 해가 비 오는 대신에 해가 뜰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I bet the Republican will win. 공화당이 이길 거야. 그럼 뭘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누가 이길 것 같으냐? 그러니까 I bet the Republican will win. 이렇게 답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I think she's going to have a baby. Have a boy. 나는 그 여자는 아들을 낳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물어봤을 때? What do you think she's going to have?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think she's going to have a boy. 이렇게. I think she's going to have a girl. 보이 아니면 걸이겠죠? 그 다음에 D. They'll probably get here around 7 p.m. 그들은 여기 7시 경에 도착할 거야. 뭘로 물어봤을 때? 1번. When do you think they will arrive? 언제 도착할 것 같아? 그러니까 7시 경에 도착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It'll likely cost about $25. 그거 어쩌면 $25 정도 될 것 같아. Likely cost. $25 정도 될 것 같아. $25가 아니고 될 것 같아. 그러니까 how much do you think it'll cost?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it'll likely cost about $25. 답변했습니다. 그럼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hen do you think they'll arrive? When do you think they'll arrive? 그 다음 밑에 D번. They'll probably get here around 7 p.m. They'll probably get here around 7 p.m. Number two,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Number B. I bet the Republican will win. I bet the Republican will win. Three, how much do you think it will cost? How much do you think it will cost? E, it will likely cost about $25. It will likely cost about $25. 4.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A. No, I think it'll probably be sunny. No, I think it'll probably be sunny. 5. What do you think she's going to have? What do you think she's going to have? C. I think she's going to have a boy. I think she's going to have a boy. 다음에는 question formation, 질문을 만드는 것이죠.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측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픽이 지금 뭐 한 6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 토픽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그때 질문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will이랄지, going to랄지, bet랄지, think랄지, probably 이런 단어들을 좀 사용해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봐라 하는 것이죠. 뭐 다양한 질문들이 가능할 거니까요. 만들어 보고요. 한번 좀 몇 개를 해 보겠습니다. The winner of the next election. 다음 선거에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Who will win the next election? 그렇죠? 누가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아?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win next election? 다음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The weather outside tomorrow. 내일 밖에 날씨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will it rain tomorrow? Will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까? Is it going to be sunny tomorrow? Is it going to be sunny tomorrow?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뭐 yes, no, 뭐겠죠? No, it will be sunny. It will be fine. 날씨가 좋을 거야. Rain 대신에 it won't rain.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ext country to land on moon. 이제 달에 도착한 국가가 이제 뭐 미국, 뭐 소련, 뭐 중국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어떤 나라가 달에 도착할 것 같아? 그럼 I think Korea will be the next country to land on the moon. 그러면 좋겠죠? Korea 또는 I think Japan will be the next country to land on moon. 그 다음에 your home location at 8 years old. Your home location 80. 지금 다이가 몇 살인데 네가 80살 때 너 어디 살 것인가? Okay. Where are you going to live? Where are you going to live at the age of 80? When you are 80. 네가 50이 됐을 때 어디 살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면은 perhaps I live in Florida. 미국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은 따뜻한 날씨가 따뜻한 플로리다로 많이 갑니다. I think I'll move to Florida. 플로리다로 갈 것 같아. 그 다음에 your job 20 years from now. 지금부터 20년 후에 당신 직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What will be your job? What will be your job 20 years from now? 그러든지 after 20 years 하든지. What will be your job? After 20 years, 이렇게 보면은, perhaps I'll be retired. 그때는 나 은퇴할 거야. Perhaps I'll be a professor. Perhaps I'll be a professor. 그때는 아마 교수가 돼 있을 거야. Probably I'll be a very rich man. Rich businessman. 아주 큰 부자 사업가가 됐을 거야.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you have. 네가 가질 수 있는 애를 몇 명이나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느냐. niece나 nephew도 같이 생각을 하는 얘기죠. 네가 가질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냐. perh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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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probably I'll have just one child. probably I'll have two children. child가 둘 이상이면 children이고요. 하나면 child이죠. I'll have no children. I'll have no children. 나는 애 안 가질 거야. 그렇죠? I'll have five children. 이건 뭐 캐톨릭이 되어가지고 나는 생기라도 다 날 건데 아마 다섯 명 정도 날 거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강의 끝나고 다시 이걸 다시 동영상을 봐가면서 여기에서 정지를 시켜놓고 주변에 파트너가 있으면은 그 파트너하고 서로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고 해보고요. 그다음에 없으면 자기는 혼자라도 이제 노트에 써가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큰 소리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또 답도 하고 이런 것을 연습을 해서. 완전히 어떤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대해서 맞을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그 컨펌을 하거나 뭐 디스어그리라거나 하는 것까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question formation 계속해서 여기에 어떤 prompt 하나의 밑에 어떤 예시를 해줄 거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섯 가지의 그런 prediction question 예언할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하거나 예언하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weather next week 다음 주 그런 날씨에 대해서 한번 prediction을 해보십시오. 앞에 한 것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괜찮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it will be fine next week. 그렇죠? I think it will rain next week. 다음 주에 비가 올 거야. It will be cloudy next week. 아마 구름이 낄 거야. It will snow next week. It will snow next week. 다음 주 눈이 올 거야. 뭐 여러 가지 prediction이 가능 거죠. The winner of Stanley Cup next year. 스탠리컵이 이제 무슨 뭐 대회인데요. 그 대회에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럼 블라블라 누가 예를 들어서 톰 존스 will win the Stanley Cup next year. 누구 아무나 해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빌진 will win the Stanley Cup next year.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Another World War. 자, 지금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죠? 그러면 제3회, 3차 대전이 가능할 것이냐? Yes냐, No냐? I think there will be a third world war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야. 왜냐면은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저 시끄러운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시끄러운데 한판 붙으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해서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고, No. The Third World War won't broke out.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서로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핵폭탄을 쓰면 서로 다 죽는 거니까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Your wealthiest friend 5 years from now. 지금부터 5년 후에 네 친구 중에 가장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굴 거야? 누굴 것이냐? 그러면 누구누구 will be the wealthiest in 5 years from now. 지금부터 5년 후에는 누구누구가 가장 부자가 될 거다. 그건 아무나 갖다 붙여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생각에 그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것 같으면 그 사람 이름을 내기하고 그 사람이 the wealthiest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The age You will be when you retire. 내가 은퇴할 때 나이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이제 자기가 뭐 예상을 하는 것이죠. Usual retiring age. 보통 요즘 retire는 age 나이가 예를 들어서 교사들은 63세 되죠. 공무원들은 뭐 55세, 60세 뭐 이렇게 되고요. 대학 교수가 좀 길어서 65세 정도 됩니다. 65세. At what age? 그러든지 when are you going to retire? At what age are you going to retire? 몇 살에 너 retire 할것 같아? 또는 when are you going to retire? When do you think you'll be retired? 언제쯤 네가 은퇴할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그런 예측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좀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고, 특히 어떤 파트너하고 같이 서로 만들어가면서 틀린 거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연습을 하면 재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언하기,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레슨을 갖다가 충분히 반복해서 필요하면 여러 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듣다가 필요하면은 정지시키고,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연습을 한 다음에 또 계속 호구해서 완전히 이 레슨을 갖다 마스터하기를 바랍니다. 마스터할 때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Can I make a prediction using will and be going to? will하고 be going to를 써서 내가 어떤 그런 예언을 할수 있을 것인가? It will rain tomorrow.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할 것인가? will하고 be going to를 잘 써서 그런 예측을 할수 있는가? 예상을 할수 있는가? 예언을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make a prediction using think bet. I think the Republican will won the election. 그렇죠? Won the election. I think the Democrat will win the election. 또는 think 대신에 뭘 쓴다고 그랬어요? I bet. 나그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돈을 걸어도 좋다 그 말이죠. 돈을 걸어도 좋다. I bet. 그 다음에 showing the degree I believe in
my prediction using probably likely. probably likely를 쓰면 어땠습니까? 그 prediction 하는 것에 대한 강도를 좀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않고 좀 약하게 그러니 또는 it seems to be라는 말도 씁니다. It is likely라는 말 쓰고요. It is likel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Probably I'll be there tomorrow. 어쩌면은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내일 거기에 갈 거야. I'll be there tomorrow. Probably. I'll go there. 하면 나 틀림없이 나 그걸 간다는 얘기죠. 나는 거기를 갈 거야 하는 얘기고. Probably I'll be there. Probably I'll go there. 하면 어쩌면은 가고 어쩌면은 못 간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ask for prediction from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예상을 해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가. Would you make some prediction about blah blah? 뭐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make a prediction about tomorrow's weather? 내일 날씨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까? 내일 날씨에 대해서 미리 한번 당시 예보를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avoid common error related to future tense. 미래 시제에 관해서 아까 다섯 개의 룰이 있었죠.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라. it will to rain이 아니라 it will rain이었죠. 그 다음에 be going to를 써라. it is going to. be 동사를 빼먹지 말고 to를 빼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will하고 is going to를 같이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니까 raining 같이 ing를 붙이는 진행형을 쓰면 안 된다 하는 다섯 가지의 그런 룰이 있었죠. 그 룰을 잘 기억하고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떤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예상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는 이런 그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배웠는데 이건 일상에서 많이 쓰고 필요한 것이니까 꼭 완전 학습을 해서 충분히 자기가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